안녕하세요. 2020년 9월 1일 저녁입니다. 오늘 요 영상은 오늘 네 개의 종목이 다그 UST랑 이연제약 그리고 삼영엠텍 카페24 다 이렇게 오늘 수익이 뭐 1%에서 5%까지 났다가 다시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, 아, 정말, 그냥, 수익이 3, 4% 나면, 매도하는 게 맞나, 뭐 이런 생각도 들고, 좀 고민이 많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. 일단, UST 같은 경우에는, 일단, 오늘 올라갈 줄 알았어요. 올라갈 줄 알았는데, 올라갈 줄 알았다라는 건, 여기를 뚫을 줄 알았어요. 여기. 요 초록색 있잖아요, 초록색.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요 초록색을 안 뚫어서 좀 찝찝하다 생각했었는데, 지난달에 한번 그래도 최대 거래를 뚫으면서, 최대 거래량을 이뤄내면서, 이 초록색 구간을 한번 뚫었었기 때문에, 좀 매물대를 소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, 다시 이렇게 아주 무서운, 피뢰침을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. 평소 같았으면 제가 단기적으로 봤다면 이 빨간 선에서 아마 6,400원에 매도를 했을 거예요. 근데 그냥 뚫어버릴 것 같아서 그렇게 대응을 못하고 지켜만 봤습니다. 다만 지금 일봉상으로 추세를 일단은 돌파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내일장을 진짜 중요하겠죠. 내일장에 오늘의 고가 6,430원을 가볍게 넘길지 안 넘길지는 모르겠지만 좀 가볍게 넘기기를 바란다라는 생각입니다. 요거 연봉을 좀 보시면 저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바라보거든요. 여기 10,400원까지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 싶어서 쉽게 매도를 하지 못했고 재작년에 최대 거래가 일어났었는데 거기에 종가가 5,300원이에요. 그래서 이 5,300원 위에 있으니까, 여기 있는 한, 어디 매물대만 좀 뚫으면, 이때 매물대만 좀 뚫으면은, 좀 가볍게 날아가지 않을까. 그리고 지금, 요 파라볼릭과 주가가, 이렇게 이격을, 얘는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? 이 동그란 점이. 주가는 이렇게 이평선 올라갈 텐데, 아래보다는, 위로 확 올라가지 않을까. 요 쌍바닥을 믿고 한번 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.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세종메디칼을 저는 만원대에서 이렇게 좀 매매하다가 마무리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2만원대에 가 있네요. 근데 얘도 처음 봤을 때 제가 어디서 얘를 발굴했었냐면 여기서 발굴했었어요. 여기 장대 양봉 후 여기서 매매를 하다가 저는 이제 버렸거든요. 버렸더니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출렁출렁 되면서 이렇게 두 배가 올라가더라고요. 근데 얘도 월봉을 보면 비슷해요. 이 UST랑 거래와 함께 두 번째 이제 여기 뚫었죠. 여기 뚫었고 초록색을 뚫고 그 다음 달에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. 아직 얘도 끝나진 않았는데 세종메디컬도 UST도 월봉 모양을 보니까 그냥 얘도 쉽게 던져버리면은 또 어느 날만 원, 2만 원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어디를 계속 터치하는 걸 관찰하겠다. 6,850원을 어느 날 강하게 뚫냐, 안 뚫냐를 좀잘 봐야겠습니다. 얘가 만약에 6,850원을 강하게 뚫으면은 아, 너는 이제 세종 메디칼처럼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될것 같아서 지표를 믿고 거래량을 믿고 일단은 다시 떨어져서 너무 아쉬움이 크지만 이렇게 아쉬움이 좀 크지만 그래도 물량이 크지 않으니까 한번 좀 공부 삼아 좀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인내를 가져가 봐야겠습니다. 가져야겠습니다. 일단 이연제약은
얘도 수익이 났다가 다시 고꾸라졌는데, 수급이 계속 있고, 이제 오늘이 월의 첫날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좀 매물대 소화하는 것 같고, 여기 심리도가 올라왔기 때문에, 이제 뭔가 뉴스만 톡 터져주면, 지난달의 고가 23,150원만 금방이에요. 뭐, 한 2,000원 정도만 오르면 되니까, 9% 10% 파동만 나오는 그 날이 이제 시세의 시작이다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 2%인가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않고 좀 이렇게 있어 봤습니다. 또 시간 후에 그래도 조금 좀 반응은 주네요. 아주 조금. 그래서 5개월, 5일 전에 딱 걸쳐 있으니까 내일장에 슈팅이 좀 나오기를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한번 있어 봐야겠습니다. 그 다음에 삼형엔텍인데요. 삼형엔텍도 이제, 와, 어마어마하죠. 근데 제가 얘는 엄청 조금 샀어요. 삼형엔텍은. 한 47만원 정도 샀으니까, 뭐 일단 놔둬 봤는데, 좀 여력이 되면 좀더 매수를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. 그리고, 월봉상 아직까지는 모를 못 들었기 때문에 지난달에 고가 3천 고가 5,480원을 아직 못 들었어요. 얘는 5,480원만 뚫으면은 저는 여기까지는 간다라고 봐요. 제 생각일 뿐입니다. 제가 간다라고 해서 가진 않잖아요. 갈것 같다라는 거죠. 그래서 한 9,000원에서 10,000원까지는 좀큰 물량이 아니니까 한번 끝까지 먹어보는 연습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중간중간에 매도하는 게 아니라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카페 24는 제가 조금 현금이 생겨서 오늘 다른 계좌에 여기는 어젠가 매수했었던 거고 아 지난주에 아 어제구나 어제 그다음에 여기에 다시 카페 24를 좀 매수를 좀 10주 정도도 해봤습니다. 그래서 75만 원과 100, 한 56만 원 정도 되겠네요. 그 정도를 매수해 놓고 이 두 번의 큰 거래가 너무 눈에 띄고 지난달에 이제 60개월 돌파했기 때문에 20개월, 60개월을 동시에 돌파하는 건 강한 거거든요. 그래서 1차는 9만 1000원까지 한번 바라보고 그냥 9만 1000원에서 뭔가 더 뚫으려고 한다. 그러면은 한 15만 원까지는 바라보면서 가보려고 합니다. 또 연봉상으로 봐도 기본은 요 핑크선. 핑크선이 얼마냐면 한 10만 원 정도 돼요. 그래서 못해도 10만 원까지는 한번 팔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아 그냥 수익이 났다고 해서 그냥 던져버리는.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계속 고민입니다. 계속 5%, 10% 수익 나면 던져야 되는 건지, 아니면 좀 끝까지 끌고 가서 먹어야 되는 건지, 매일매일이 고민인데, 작은 수익에도 뭐 감사하면서 가봐야겠죠. 중간에 털릴 수도 있겠지만. 어쨌든, 이렇게 또내 종목을 살펴보면서, 또 반성을 하고, 또 공부로 남겨봅니다. 이상. 행복 자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